네, 저도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진우스 매트리스에 누우러 갑니다. 네, 여러분도 다른 매트리스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피곤하지 마시고 진우스 매트리스에서 한 시간을 주무셔도 진우스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우 프로도 좋아하는 진우스 매트리스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예고를 좀 해드렸었죠. 페이, 정말 전 세계 글로벌 뭐 플랫폼 업체들이나 콘텐츠 업체들도 다들 지금 이제 페이한다고 난리들입니다. 과연 그 페이들 가운데 살아남는 페이들은 몇 개나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 페이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강혜승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예, 들어오고 계시네요. 역시 여러분 제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혜승 연구위원님, 일단 페이가 정확히 뭔지를 좀 정의하고 일단 그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페이입니까? 네, 맞습니다. 페이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네. 예, 예.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페이도 네이버 있겠고, 페이, 쿠페이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삼성 네. 페이, 뭐 제로 페이도 있겠고요. 네. 애플 페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리브라는 페이는 아니죠. 그것도 페이로 들어갑니까? 월급날, 예, 그 페이도 있죠. 오늘 우리가 네. 다룰 주제는 네. 페이먼트를 비현금 디지털 결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현금 디지털 결제를 전체를 큰 눈으로 네. 예, 넓게 다 포괄하겠고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 결제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포함됩니다. 아, 그거 들어가네요. 네, 현금이 아니고 디지털로 요즘 카드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럼 모바일 결제는 네.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QR코드 결제만 모바일 결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것도 역시 큰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결제가 다양하게 가능해요. 먼저 기초 결제 수단이 그게 네.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또 연동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전자지갑 은행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예. 전자지갑에 예. 선불 충전 계좌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게 기초 결제 수단이고요. 예. 또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뭐 QR코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NFC, 네. MST 이런 예,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도 사실은 QR코드 결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애플페이가 NFC만 계속 고집하다가 올해 9월에 드디어 예, QR코드 결제 방식 애플페이가? 맞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쓸 수 있어요 이제? 아, 한국은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아, 그것도 다릅니까? 예, 예. 아. 예. 지금 예, 그렇게 저를 너무 오늘... 유치원생 다뤄도 탄다는 저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주 친절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 네. 이쪽 분야가 금융 연관된 분야라 네. 잘못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친근하게 느끼지만 사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네. 지루하실까 봐 오늘은 제가 좀 쉽게 그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아, 너무 좋습니다. 예,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페이를 하는 회사들이 많죠 지금. 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하죠. 맞습니다. 일단 예. 애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 네이버하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각자? 맞습니다. 이렇게 네. 모바일 기기 업체들도 당연히 페이를 하고 네.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있고요. 네.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 빅테크들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있습니다. 아, 카카오도 예, 오늘 제가 다룰 것은요, 네. 조금 큰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사실 페이먼트가 이게 금융 서비스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네. 핀테크 페이먼트를 사실은 국가마다 봐야 됩니다. 발달 배경, 네. 제도, 그다음에 규제, 경쟁 정도, 네. 그리고 인프라, 네. 또 결제 문화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 나라 한 나라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미국이나 나눠? 유럽처럼 네. 의외로 시장입니다. 의외로 구조적 성장 여력이 풍부한 국가들. 미국과 의외로. 유럽이 의외로 네. 구조적인 성장의 여력이 높다. 네. 네. 그리고 관심 많으신 뭐 예를 들어 중국의 알리페이, 네. 엔트그룹이 곧 상장하죠. 네. 네. 중국 등 신흥국 시장입니다. 대놓고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놓고 시장. 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네. 시장 이렇게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네, 의외로 시장과 대놓고 시장. 예. 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의외로랑 대놓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먼저 그러면 의외로 시장부터 네.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해서 이 네. 페이먼트 산업의 성장 드라이버가 네 가지 정도 돼요. 네. 예.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시리스. 캐시리스. 네. 아. 현금 쓰던 거에서 다시 한번 비현금 디지털 결제화되는 모멘텀입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겠고요. 자, 그럼 현금이 뭐가 나빠요?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많으면 네. 좋은데. 예. 일단 유통 발행 비용이 높고 또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디지털화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무자료 네네네. 거래가 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하 경제 양성화 등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이제 거래의 편의성이 높고 또 디지털화 가능한 이런 페이먼트 수단들이 많이 지금 기술 개발되고 하니까 이쪽에 네. 이제 드라이버가 걸리는 거고요. 자, 의외로 금융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 뭐 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 떠올리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국가들은 네. 아직도 개인 소비 지출에서 현금 비중이 높은 거예요. 현금 많이 쓰시더라고. 일본 네. 보면 식당에서도 밥 먹고 저는 당연히 이제 카드만 썼는데 예전에 갔을 때. 근데 현금을 이렇게 세 갖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예. 의외로군요. 예, 의외로 국가죠. 아. 의외로 국가 말씀드리면 네. 뭐 4~5년 전만 해도요. 네. 미국 뭐 유럽 보면 중소상점에는 아예 그 카드 결제 기기가 없는 데도 있죠. 없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뭐라 그러나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카드를 놓고 뭘 이렇게 꾹 눌러 갖고 카드 찍는 그런 거 있는 데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산으로 안 되고 그냥 카드를 이렇게 그 저 전표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다 모아 갖고 나중에 이렇게 후불 결제하는 그런 회사들도 맞습니다. 그런 저 식당들도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나마 그거는 뭐 결제는 수납은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예 그것조차 안 하고 현금만 받던 데들이 맞아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덜 침투된 영역입니다. 소상공인 중소상점. 네. 예. 그런데 자, 잠깐 예.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실까요?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세의 상인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모바일 결제 기기나 카드 네. 결제 인프라를 갖추는 게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첫 번째 위에 칸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스퀘어라는 업체입니다. 모바일 포스 이구의 엠포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렇게 예. 결제기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 왼쪽에도 마찬가지 스퀘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그림 보시면 파이저브라고 하는 페이먼트 회사에 인수된 퍼스트 데이터의 네. 클로버라는 모바일 포스입니다. 예, 이게 포스예요. 이렇게 자 페이먼트 네트워크 상에서 가맹점이라고 네. 하는 쪽에 서비스하는 네. 회사들이 이런 기기들을 네. 제공해서 네. 드디어 비현금 디지털 결제를 수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성장이 드라이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네. 들고 다니면서 이 옆에 붙은 이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누가 카드를 내도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12번의 현금 결제를 했다 그래요. 네. 예, 10달러 이하는 55%가 다 현금 결제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WHO에서도 현금을 좀 덜 써야 한다. 바이러스 옮길 수 있죠. 여러 사람 손을 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네. 소비자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네. 생활 밀착 업종 소액 결제의 경우에 대부분 현금 결제였던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또 코로나 영향으로 예, 비현금 디지털 결제화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미국도 이제 유럽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성장 드라이버가 아까 네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현금 결제 캐시리스로 이제 간다는 거, 현금 아니고 비현금으로 간다. 그리고 또 뭐 비접촉식도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죠? 네, 네, 비접촉식. 카드 결제.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이게 다 비접촉이에요, 사실은. 네. 접촉식 카드, 생각하시면 뭐냐면, 카드를 네. 긁거나 삽입해서, 끼워서 이렇게 하는 예, 거. 그렇죠. 네.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서명패드에 서명하고 네. 이제 납입하는 것이고요. 비접촉식 카드는 단말기랑 물리적 접촉이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띡
이러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탭 투 페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아, 예, 살짝 예,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예, 결제되는. 뭐 많이 보셨죠? 네네. 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그렇죠. 교통카드 예. 뭐 늘 그렇게 쓰셨는지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제가 의외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미국은 카드 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예, 막상 이렇게 비접촉식 카드 발급이라던가 네. 사용 활성화가 굉장히 더뎠어요. 네. 작년에야 비로소 네. 비접촉식 카드를 네. 발급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요? 네. 아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교통카드처럼 이렇게 돼서 결제되는 게 없었어요? 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작년부터 네. 시범 사업 도입하면서 뉴욕 내에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노선에 다 교체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환승 시스템 그러면 등 이렇게 엉덩이 대면서 학생입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현금으로 네. 티켓을 사던가 해서 뭐 동전이 많이 남고 이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고 네. 그게 최근에 들어서 바뀌기 있고. 시작하는 거죠. 그나마 그런데, 대도시인 뉴욕에서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점차 이제 뭐 전국에 네. 환승 시스템 등에 도입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비접촉식 카드를 활성화해온 유사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니 네. 교통뿐만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생활 밀착형 업종의 소액 결제에서 그동안 현금 쓰던 게 다 이렇게 비접촉식 카드 결제화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또 모바일 결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여러 가지 예, 결제 수단을 놓고 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 모바일 결제도 당연히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식이죠.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소비자 조사에서도 네.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청결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팬데믹 이후 포스트 팬데믹에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네네. 서베이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성장 드라이버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 뭐 예,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네요. 빨리빨리 좀 가주세요. 네네. 예, 세 번째가 선생님. 또 있어요. P2P 송금. 네. P2P 송금. 예, P2P 송금을 포함해서 A2A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계좌 간 실시간 송금 이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의외로 네. 의외로 한국이 굉장히 앞서서 도입했습니다. 2001년에 네.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예요. 바로 실시간으로 네. 예, 송금을 하는 것. 그리고 주 7일, 하루 24시간, 네. 다시 말해서 은행이 문 열지 않아도 네. 송금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2001년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외국은 잘 안 됩니까, 이게? 네. 아, 그래요? 아. 미국은 2017년 11월에 도입은 했습니다만 네. 막상 풀 커버리지 안 되고요. 예. 실시간 혹은 거의 실시간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안 됐고 네. 또 심지어 있다 해도 이체 수수료를 내요. 아,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네. 특히 이게 비자 다이렉트, 마스터카드 샌드라고 하는 네. 기존의 카드 네트워크의 직불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네. 또 주요 모바일 P2P 송금 앱들이 있는데 아주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네. 뭐 페이팔의 벤모. 페이팔의? 예, 벤모라는. 벤모? 벤모, 예. 그 뭐예요? 예, 송금 앱이에요. P2P 아, 송금 앱? 송금 예. 아, 우리나라 뭐 카카오 송금 뭐 이런 건 비슷한 거예요? 네네. 네. 아, 토스 뭐 이런 거랑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네. 예. 이게 굉장히 핫하고요. 네. 미국의 MZ세대 사이에서 벤모하라 이게 거의 이런 말이 통용될 정도죠. 이게 모바일 송금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MZ하라고? MZ? MZ세대? 예, MZ세대? 젊은 세대. 마을금고? MZ는 뭐예요? 밀레니얼? 밀레니얼? 그다음에 Z세대. 아, MZ? 네네. 아, Z. 예, 예. 그렇게 됐고 6월 네. 말 기준으로 네. 활성 고객 수가 6천만을 넘었고요. 미국 기준? 네네. 네. 뭐 그다음에 또 스퀘어라는 페이먼트 업체에 네. 캐시 앱이라는 네. 또 P2P 송금 앱이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굉장히 핫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네. 월 활성 사용자가 3천만을 넘어섰고요. 네. 우리는 하나도 안 신기한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좀 신기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양이죠? 예, 의외로 예. 네. 고객 확보에 굉장히 용이하고 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냥 그 송금만 쓰게 하지 않고요 네. 교차 판매를 많이 합니다.
교차 판매는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용자들로 하여금 뭐 예를 들면 캐시 카드, 네. 예, 스퀘어의 캐시 카드는 비자랑 제휴해서 보통 발급하는데 네.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끔 네. 중복 구매를 하게끔 하고요. 또 잔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예, 하게끔 해주면서 예, 자기네들 생태계 플랫폼 안에서 네. 계속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면서 네. 많이 많이 활용하게끔 하면서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전자상 거래도 당연히 뭐 아마존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많이 성장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전자상 거래 성장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이거는 현금을 안 쓰고 당연히 그렇겠죠. 비현금 디지털 결제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 그 성장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이미 전자상 거래 침투율이 30%를 넘은 국가이고요. 네. 2008년도에 한 8%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올라오는 거고 네. 네, 중국도 좀 앞서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은 작년에 10% 초반대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한 1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역시 성장 가능성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국은 22% 수준이고요. 독일, 프랑스는 9%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아, 거의 더 미국보다도 늦어요? 네. 현금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네. 아직 발달이 덜 돼 있지만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네.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현금 디지털 결제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아, 우리는 현금이 계속 좋아 뭐 이럴 만한 나라는 없죠. 없습니다. 없고요. 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원래 있었던 트렌드인데 네. 예, 거기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화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카드 회사 하면 대체적으로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뭐 이런 데가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뒤처지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데가 또 다른 어떤 성장에 뭘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전통적인 네. 뭐 금융회사 이름이라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페이먼트 생각을 해보시면 네. 주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범용성이거든요. 범용성. 그렇죠. 네. 어디 가서나 결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글로벌 회사로 자리 잡았고요. 네. 비자는 한 200여 개국, 마스터카드는 210여 개국. 예. 비자의 가맹점이 한 6,100만 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예. 마스터카드 5,300만 개 정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네. 그 강점 분명히 아직 있다는 거죠? 이미 깔려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성장 드라이버로부터 네. 다 같이 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긴 또 비자 카드나 이런 데서 페이 시장이 막 들어와도 뭐 뒤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어마어마한 자금력도 있을 거고 기술력도 뭐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걸 테니까 아닌가? 예, 그 네. 핸드폰 제조업체들 페이에는 사실 이렇게 카드들이 붙어 있고요. 네. 또 빅테크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전자지갑, 예, 모바일 월렛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텐데 네. 거기에도 예, 선불 충전 계좌뿐만이 아니라 네. 카드도 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회사들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구조적으로 중장기 네.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다 해서 뭐 100조 원을 쓴다고 할 때 비자 마스터로 많이들 몰렸을 거 아니에요. 집중이 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무슨 중국에 무슨 알리페이니 아니면 뭐 미국에도 무슨 여러 페이들 나올 거고 그런 회사들이 다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가면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니까 비자 마스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포션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마켓 쉐어가 점점 줄어들지는 않겠습니까? 네, 의외로 시장에서는 네. 예,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면 네. 아직도 현금을 쓰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가 이미 네. 정부에서 가맹점으로 하여금 의무수납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미 널리 쓰고 있어서 비현금 디지털 결제화된 나라는 그거를 파이를
어느 한쪽에서 뺏고 뺏기기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시장은 사실 큰 시장인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현금 과거에는 수표 결제했다는 거 일단 네. 그게 크겠고요. 또 중국은 약간 좀 다르죠. 예, 대놓고 시장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놓고 시장 어떻게 그럼 바로 갑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설명을 해주실 게 좀 있을까요? 아, 대놓고 시장도 네. 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간단 요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네. 키워드 있습니다. 키워드가 또 네. 있습니다. 데이터죠. 데이터? 핀테크 페이먼트의 핵심이 데이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뭐냐면 네. 자, 페이먼트는 소비 경제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많죠. 네. 네, 고객 확보에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 범위가 방대하고 네. 또한 무엇보다도 이용 빈도가 예, 높아요. 계속 쓰죠. 예, 네, 소비에 관련이 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예, 빅데이터, 방대한 데이터 축적에 용이한 겁니다. 네. 예, 이게 바로 페이먼트의 성격이에요. 네. 네. 그러면 페이먼트 회사들이 그 데이터를 두고 뭐를 하느냐?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각 이용자들의? 네. 네. 그래서 페이먼트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좋고 또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러분 받아 적고 계시죠, 지금? 자, 데이터와 확장성이 바로 지금 이어집니다. 네. 네. 확장성이 뛰어나서 신용 평가를 해서 그걸로 수익성이 좋은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예, 그게 있습니다. 아, 예. 그쪽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신 쪽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페이먼트 회사들 중에서도 가맹점 쪽에 서비스를 하는 네.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스퀘어, 네. 예,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들, PG 업체들 보시면 뭐 아마존, 쇼피파이 다 마찬가지죠. 네. 가맹점 계좌도 잡고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회사가 거기에 대출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가게가 평소에 얼마나 계절별로 혹은 뭐 요일별로 남녀 구성 소비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대출도 얼마든지 맞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월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 네네네. 상환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네네. 예. 이거는 지금 그 대놓고 시장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외로 네, 시장이... 대놓고 시장 얘기도 해당이 되고요. 네. 연결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대놓고 시장 때문에 중요한 또 핵심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언뱅트. 언 언뱅트. 언뱅트. 네. 언더뱅트. 언더뱅크요? 네. 언더뱅트. 그다음에 네. 띤파일러예요. 제가 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언뱅트는 네. 은행이나 네? 금융회사에 자기 실명 계좌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그렇죠. 계좌 아예 안 만든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 그렇죠. 아직 제도권 금융권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네. 언더뱅트는 계좌는 있으나 실제 별로 서비스를 못 받는, 못 받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띤파일러는 직역하면 서류가 얇은 사람, 의역하면 신용 이력 부족자예요. 네, 네, 네. 기존 은행의 금융회사에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예, 당연히 신용카드는 발급 못 받겠고 그다음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엔 네,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예. DNA인데요. DNA. 예, 예. DNA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DNA는 우리 저 BTS의 명곡입니다. 네. 네. 데이터. 예, 여기서는 네트워크. A가 뭐죠? 맞습니다. 액티비티스인데요. 네. 예. 이런 페이먼트 회사들 특히 빅테크 회사들 예. 보시면 데이터가 네. 많고요. 네. 그다음에 플랫폼이 강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뛰어납니다. N.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서비스가 증가하면은 그것들로 다시 고객들의 더 많은 액티비티즈를 이끌어냅니다. DNA. 그러면 더 많은 활동을 이끌어내면 다시금 데이터가 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액티비티가 많아질수록 또 데이터 많이 쌓일 거고 그렇죠. 그것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더 많은 액티비티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거고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이 DNA에 들어올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아예 은행을 안 가봤거나 아니면
은행에 갔어서도 굉장히 서류가 좀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들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놓고 네. 대놓고 성장 잠재력 높은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빅테크들의 경우에 예를 네. 들어 이제 상장 준비한 엔투그룹, 텐센트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 네. 이 DNA 선순환 구조 기반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자기네 고객은 핀파일러가 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것입니다. 네, 그것도 네. 그 고객이 새내기 고객인 거예요.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네, 네, 예. 네. 여긴 있습니다. 알리페이 플랫폼에 네. 예, 위챗페이 플랫폼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체 뭐 AI에 예를 들어 네, 데이터를 네. 쫙 넣으면 거기서 뭐 얼마를 썼었고 네, 통신요금 네. 공과금을 얼마를 썼었고 다 나오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네. 또 상인들 예, 전자상거래 판매상들 소득 데이터도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한도를 대출을 주면 가능하다. 기간은 얼마라고 금리는 얼마라다. 네. 하자 이렇게 조건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확장성도 넓고 이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참 신용카드 사회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 고객들의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내 쓰던 습관 같은 게 있으니까 모바일로 한 번에 이동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많은 국가들은 아예 뭐 그런 신용거래 뭐 은행거래 자체가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 그냥 들어와서 처음 들어오는 곳이 이런 페이로 바로 그냥 직 연결이 되고 거기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그 경제활동을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새로운 새내기 고객이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중국의 핀테크, 네. 특히 빅테크의 핀테크 발달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언더뱅크였던 고객들을 네. 다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고 네. 정부에서도 일단 그래서 사전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이쪽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포용을 확대하자라는 정책을 폈던 것이죠. 네네. 네. 자 그럼 어디 왜냐면 지금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를 좀 주목해서 좀 잘 봐야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회사들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리고 또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뭐 엔트그룹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외로 네. 네, 시장으로 말씀을 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요. 엔트그룹이 그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죠, 이거? 알리바바가 33% 지분 들고 있는 네. 네, 핀테크 회사입니다.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자 슬라이드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번 슬라이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비자 카드. 가 있고요. 마스터카드가 그림이 위에 보이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게 미국, 유럽 이런 의외로 시장 그리고 네. 사실은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네. 이런 인도 등등의 모든 나라들이 이 카드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당사자 구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좀 특이하게 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의외로 시장은 사당사자 네. 구조로 카드 네트워크사라고 표현해드린 비자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네. 자 밑에 발급사라고 있죠. 예, 이게 카드 회원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신용 공여를 해주는 예, 그 기능을 하는 발급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은행의 역할을 안 해요. 비자 마스터는 신용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카드사랑 다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네네. 아,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가맹점 쪽에 서비스하는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사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네. 매입 프로세서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지. 이렇게 가맹점 쪽에 서비스하는 회사들을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모바일 페이에도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네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부터 수혜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맹점 쪽에 아직 도입이 안 된 분야가 많다 보니 오른쪽에 제가 표기해 놓은 기업들의 경우에 성장 여력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옴니 채널화, 온라인 가능하게 해주면서 또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 페이먼트의 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맹점 관련된 데이터가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업체들, 예, 뭐 FIS, 파이저브, 네. 글로벌 페이먼츠, 스퀘어, 페이팔, 그다음에 아디엔, 인투잇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이 가맹점 매입사기 때문에 가맹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도 있고 성장성도 네. 네. 뛰어납니다. 그 왼쪽에 있는 발급사라고 돼 있는 뭐 체이스나 시티뱅크 디스커버? 네. 이건 뭐예요? 카드사예요. 디스커버. 예.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 카드사인데 요 두 카드사는 발급 은행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매입 역할까지 같이 하는 3당 사자 구조의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 위험을 지는 은행 성격을 있는 카드사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점점 뭐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이야 이제 점점 적어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경쟁에 의해서는 그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여전히 뭐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은 카드 수수료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가맹점 의무 수납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맹점 수수료를 그렇게 규제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거긴 막 2, 3%, 뭐 3, 5% 뭐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2%대부터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더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수익률이 혹시 안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여전히 현금 결제해서 아, 그걸로 이제 옮겨갈 예, 거니까. 옮겨가는 큐. 네, 네, 예, 네. Q가 크기 때문에 볼륨이 크기 때문에 네. 예, 이 P 부분은 예, 집중을 덜 하셔도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이는 회사는 혹시 뭐 얘기하시기는 좀 불편하신가요? 만약에 제가 여쭤봐도? 사실은 네. 온라인 위주로 포지션이 돼 있는 뭐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 네덜란드에 상장돼 있는 아디엔 이런 데고요.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덜란드 회사예요? 아디엔? 네네. 글로벌 진출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회사들은 아디엔 같은 경우에 지금 PER 예, 이게 뭐 20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ETF를 조금은 분산의 의미도 있고 네, ETF를 네. 추천을 드리고요. 아. 예. 이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또 ETF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핀테크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핀테크 ETF가 또 예, 있군요. 있고요. FINS라고 FINS라고 하는 핀테크 ETF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네.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추천을 드려요. 다만 뭐 아이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ETF는 네. 왼쪽에 표기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 디스커버 네. 이렇게 은행 성격을 띠는 발급 은행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덜 선호합니다. 미국의 그 예를 들면 이런 페이 회사들의 성장 가능성 여력 이런 걸 더 높게 보세요? 아니면 중국 어쨌든 그래도 중국의 인구라든지 뭐 또 여기도 여전히 언뱅크드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이쪽을 더 좀 좋게 보십니까? 대놓고니까요. 대놓고 잠재 성장 여력이 높은 예, 네.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페이 시장의 성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이런 페이 회사들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빨리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이미. 그렇습니다. 네. 발달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네. 예,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띵 파일러가 많고 네. 또 금융 인프라가 좀 미비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결제기가 좀 부족하고 네. ATM도 부족하고 예, 그런 등등으로 해서 예, 아마도 비슷한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진출을 많이 하고요. 인도, 동남아시아 예,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까지도 네네네. 중장기적으로는 예,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뭐 앱이나 이런 걸 이제 깔게 하겠죠. 비용이 별로 안 들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명한테 예전에 뭐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뭐 ATM기도 뭐 한 뭐 5천 대를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쭉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앱만 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뭐 데이터 관리한 뭐 또 다른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어떻습니까 네. 혹시? 일단 비자 마스터카드 같이 이런 네트워크 카드 네. 네트워크사들은 네. 사실은 뭐 비용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캐펙스도 별로 없고요. 네. 예. 예로부터 이렇게 가맹점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네. 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비자카드 영업이익률은 한 6, 70% 사이입니다. 6, 70이요? 네. 영업이익률이? 네. 6, 7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아, 비자카드가 그렇게 높아요? 네, 마스터카드는 50%대고요. 아니, 뭔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아요? 아, 돈을 안 쓰나, 이 사람들은? 아, 이미 확보된 깔린 망이 일단 강점이겠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만 따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예. 사실은 뭐 가맹점 모집한다든가 소비자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은 뭐 전략에 따라 쓸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런 거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전통적인 금융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뭐 비용 무거운 예를 들어 뭐 지점 이런 것들이 네네네. 없기 때문에 예, 훨씬 비용 효율성 높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지금 그 영업이익률에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래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는 뭐 5% 10%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60% 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아, 이게 아, 말 그대로 카드 회사라 가능한 모양이군요. 이런 그 핀테크 뭐 이런 거 나 돼야 5, 60%가 남겠지. 그 이 남는 돈 다 뭐예요, 그럼 이 회사는? 그저 배당합니까? 네, 분기 배당도 하고 네.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금 창출력이 높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른 핀테크 회사들을 M&A 하거나 네, 지분 네, 네. 투자하면서 예,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 마스터 비자 여기는 뭐 반독점 이슈는 없죠? 그런 건 없겠죠, 설마? 사실은 있죠. 있어요? 있는데 오랫동안 사실은 이런 형식의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은 뭐 벌금도 예 아, 많이 냈어요?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 이런 이쪽 시장에서는 아 반독점 예. 이슈가 또 있구나 여기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아마 저 직접 하시는 분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페이 회사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좀 괜찮습니까? 부전에 이제 글로벌 주로 이제 보시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 회사는 어떤지 여쭤봐도 됩니까?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사실은 아직은 뭐 네. 비상장이고 해서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린 거랑 연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띵 파일러들은 보통 네. 예. 보통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 네. 그렇죠.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혹시 더 뛰어나거나 혹은 뭐 더 뒤처지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핀테크 기술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금융에서도 알고 보면 이 네. 디지털화, 핀테크화가 좀 굉장히 의외로 이것도 예, 빨리 된 편입니다. 이미 굉장히 편리하게 그것도 수수료 내지 않고 공짜로 많이들 쓰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띵파일러의 경우에 제 판단으로는 네? 역시 젊은 층, 뭐 사회 초년생, 예, MZ세대 네? 그리고 뭐 또 소상공인, 예,
이런 분들이 되겠죠. 네, 그쪽을 네, 네. 빨리 선점하는 그런 페이 업체들이 네. 성장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뭐 특별히 뒤처질 건 없지만 굉장히 빨리 보급화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특징이다.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삼프로 TV에는 아마 처음 오셨죠.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처음 팬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팬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재밌고 키워드 위주의 쉬운 설명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처음 나오셨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글쎄요. 너무 사실은 네.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일부러 좀 예, 좀 쉽게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네. 네. 두 번째부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페이 시장도 굉장히 하여튼 전 세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일 거기 때문에 페이 시장도 저희가 잘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대우의 강혜승 선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